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펙터 타임즈 380몇 판가 델마르 네. 리미티드 에디션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본다이에서 델마르를 출시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품절이 됐고요. 그죠? 이게 신기한 게 이 오래된 빈티지 페달들이 리셀가가 확 오르는 건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1, 2년 안에 출시됐던 페달이 품절됐다고 리셀가가 이렇게 확 오른다는 게 정말 놀라웠었는데 이 델마르 오늘 저희가 이제 델마르 마크2를 리뷰를 해볼 텐데 현재 아까 방금 은총 씨가 찾아봤는데 이제 $950 957달러 정확하게 네. 버전 1. 네. 그러니까 델마르의 오리지널인 거죠. 그죠. 뭐 어차피 뭐 델마르는 델마르가 그죠.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 1 그게 이제 마테우스 아사토가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모델이겠죠. 네. 그 모델 그리고 저희가 리뷰했던 게 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네. 나왔던 네, 잠깐 리슈를 해줬었어요. 네, 잠깐. 네. 네.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 뭐 살짝 개선했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네. 뭔가 부품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그쵸. 이 델마르 마크2가 드디어 입고가 됐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델마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은 본 적도 없고 네. 수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제품인데 이 델마르 마크2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이미 네. 이 로우스탁 거의 품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버즈비에 그래도 소량 입고가 됐습니다. 본다에서 이제 보내준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이 굉장히 많은 수의 본다이의 제품들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다이에서 저희 쪽에 델마르 마크2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델마르 마크2를 판매를 할 수 있게 됐고 기존의 델마르 리미티드 에디션 리뷰와 요 마크2 리뷰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압도적인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본다이 이펙트 델마르 오버드라이브가 기존 사운드에 본다이 이펙트만의 10년의 엔지니어링 경험을 더해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전원 공급 장치, 압도적으로 낮은 노이즈 플로어, 조용한 트루바이패스 스위치를 채용한 델마르 오버드라이브는 놀라운 사운드를 들려주며 어떤 설정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델마르 마크2는 클론 센타우로의 깨끗한 사운드에 튜브 스크리머 스타일 클리핑 섹션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결과는 매우 비슷하지만 매력이 다릅니다. 연주자를 즐겁게 만드는 하모닉 컴프레션과 함께 미드 푸시형 페달에서 나오는 명료한 어택은 솔로 라인을 재미있게 만들고 리듬 연주를 즐겁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다이 이펙트의 델마르 오버드라이브 마크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본다이 이펙트의 다른 이펙터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맞습니다.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델마르가 원래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중간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오고 지금 마크2가 나올 때까지 항상 고집하는 골드 컬러 맞아요. 이 골드 컬러를 다시 채용을 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토글 위치에 따라 드라이브 사운드의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업 포지션에서는 보다 많은 컴프감이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 다운 포지션에서는 저음이 강조되고 적은 컴프량을 갖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다이 이펙트에서 추천하는 노브 세팅이 있어요. 아, 또 세팅을 네, 그거를 또 한번 저희가 또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팬더 트윈 네. 리버브의 클린 사운드였고요. 일단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클린 부스트. 네. 정말 착색감 없는 깨끗함. 좋습니다. 다음은 비슷하게만 만져볼게요. C 코드.
이게 오랜만에 만나서 네. 뭐 까먹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좋은 소리 들려주고 일단 제 느낌에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델마르 같은 경우는 사운드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델마르 저 리뷰를 예전 걸 다시 찾아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런 멘트도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기타를 좀 더 잘 치는 것처럼 착각을 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물론 저는 버전원은 못 쳐봤으니까 네. 모르죠. 네. 제가 안 쳐보고 사운드 샘플이야 유튜브에 많아 들어봤는데 그 막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막 미끄러지는 듯한 사운드가 난다고 델마르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무슨 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델마르는 저한테 그런 이미지도 또 강하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톤이 그 특유의 컴프감이 고르게 그냥 딱 매겨서 믿을 때랑 만나서 이렇게 싹 미끄러지는 느낌인데 오히려 지금 이번에 마크2가 나오면서 그때보다 훨씬 더 좀 열린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를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언급드렸던 네. 2015, 16, 뭐, 이때부터 시작된 이제 하이엔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에 미들레인지 부스팅과 컴프 전쟁. 그러니까, 나름 이제 신경 써서 나온 뿌띠크 페달에서 느껴지는 그 미들의 꽁꽁함. 그러다 보니까 너무 꽉 찬 소리. 그래서 쳤을 때 사람들 귀를 자극하고 되게 우와, 죽인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그 유행들이 델마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버전 2에서는 그게 굉장히 상쇄되고 헤드룸이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지금 토글이 아래 있잖아요. 토글이 아래 있을 때는 컴프레션이 좀 적게 먹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이 헤드룸을 확보하는 그 제가 시계들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도 보통은 이제 위로 두고 많이 쓰실 거예요. 그 톤이 보정되고 이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손맛을 훨씬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래로 내렸을 때 컴프가 많이 풀렸을 때거든요. 지금 델마르에서 이 토글이 내려가서 지금 이 소리가 들릴 때 굉장히 넓은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게인이 많이 가네요 이번에. 네. 미드 험프. 이건 볼륨 좀 더 줘도 되겠네요. 네. 아마 볼륨이 커서 저거 한 것 같은데. 이 이쁘게 걸리는 컴프 소리.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항상 이 본다이 이펙트의 이 이펙터들을 만날 때 가장 제가 먼저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1번은 해상도, 2번은 밸런스거든요. 시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로 완성도 높은 페달인데 이 델마르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췄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굉장히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네. 방금 전에 뭐 형님이 이제 다시 다음 세팅 맞추고 계시지만 네. 방금 전에 들었던 톤 같은 경우 진짜 누구나 좋아하는 톤이죠. 그러니까 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톤이기도 하고 세션들이 되게 좋아하는 톤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굳이 세션이 아니어도 그 들으셨을 때 이미 듣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델마를 제가 이제 그 이 지금 리뷰 촬영하기 전에 시게즈랑 1대1로 그냥 네? 비교를 해봤는데 시게즈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팟을 넘어가면은 게인도 시원하게 걸리고 되게 두툼해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시게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델마르는 시게즈보다는 약해요. 그러니까 시게즈가 만약에 100이라는 게인을 내준다면 델마르가 이제 게인을 최고로 올렸을 때 한 70%에서 60% 정도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델마르가 가지는 그 포인트가 뭘까라고 했을 때 또 이 구간 개인 커브가 먹는 게 또 이 70%를 다시 100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폭넓게 먹히면서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더 강한데 자 이번에 지금 풀 네. 게인이네요. 볼즈 투 더 월이라는 네. 이 자꾸 계속해서 시계즈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요렇게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하고 청량한 사운드를 원한다면 시계즈,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를 원한다면 델마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도가 높은 페달인데 네. 그런 좀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 다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네. 있는 멋진 페달들이네요. 그 마지막으로 네. 마샬의 깁슨 마깁. 네, 마깁 세팅은 똑같아요. 네, 요 세팅 지금 소리 시원시원하고 좋으니까 네 좋습니다. 들어보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좋고요. 좋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좋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좋죠. 이 본다이 이펙트 항상 저희가 다양한 이펙터들이 출시될 때마다 높은 완성도. 그리고 실제로 본다이라는 본다이 이펙트라는 브랜드는 여러 대의 이펙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많은 이펙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탑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죠.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그 사운드의 정점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저는 진짜로 시게즈랑 델마르 두 개를 페달보드에다 올리면 무서울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어요. 일단은 저는 바로 한 줄 평으로 갈게요. 네. 형만한 아우 있다 이렇게 드릴게요. 저는 사실 모든 브랜드들이 좀 약간 딜레마예요. 네. 그 마크 2, 마크 3 어떤 버전 1, 버전 2, 3를 가면서 원작의 아쉬움을 약간 해소한다거나 뭐 아니면 혹은 뭐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버전 1을 만들 당시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자가 구하기 쉬웠거나 아니면은 처음으로 내놓는 모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되게 뭐 좋은 뭐 부품과 소자를 썼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뭐 조금 단가 낮은 소자를 찾아서 만들면서 그게 버전 2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고 맞습니다. 뭐 저도 뭐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는 게 없어요. 네네. 아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이공학도 이공학까지 공부하고 이제 이제 공대 출신이신 뭐 뮤션 같은 분들이 까보면서 아 이거 이거 바뀌었네 하면서 이거는 싼 거예요. 네네. 뭐 구하기 쉬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뭐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바로 아는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버전 1보다 이제 2, 3 갔을 때 실패하는 아니 혹은 원작보다 되게 좀 아쉽운 아니면 혹은 여기 버전 1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질감이 좀 더 좋은 소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밸런스가 안 나왔다든가 여튼 뭐 말이 우왕좌왕 길었습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버전 1 오리지널을 저도 못 타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버즈비에서 수입했던 그 리슈 네. 버전 1 리슈 근데 리슈라는 것도 웃겨요. 뭐 네. 생산한 지 얼마 안 된 거 그대로 다시 만든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 모델보다 저는 이게 거의 두 배는 더 좋다고 느껴요. 이거는 지금 여기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 느낌이 뭐였냐면요. 델마르 되게 좋다. 진짜 좋은 맞아요, 페달이다. 맞아요. 근데 너가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약간 좀 망설여지는? 왜냐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컴프감이라든가 좀 이거보다는 되게 이쁘고 소리 좋은 줄 알겠는데 내가 시게즈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델마르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시게즈가 있음으로써 그 당시 때 델마르는 딱히 뭐 대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달라요. 아예 다르고 아까 제가 시작 전에도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가장 깨끗한 소리에 이쁜 컴프레서를 살짝 묻혀놓은 느낌이라서 이거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오셔서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마르의 명성을 이어가다. 이 전설적인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진짜로 현존하는 이펙터인데 전설적인 이펙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델마르의 명성을 충분히 이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은총 씨 말대로 좀 더 개선된 멋진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페달은 은총 씨 말대로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2점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역시 본다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 시간이었고요. 외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정말 네. 멋있는 페달이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